천천히 우려지니까 또 이게 더 좋은 건데. 확실히 뭐 맛이 달라요. 우려진다기보다는 이런 이제 드립 방식은 위에서 물을 떨어뜨려서 중력에 의해서 물이 커피 사이사이를 통과하면서 순간적인 접촉을 하는 거거든요. 사이펑이나 아니면 프렌치 프레스 같은 이런 침출식 방식들은 물이 커피 직접 볼 때 물에 담겨 있어서 직접 맞닿아 있는 상태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맛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커피 성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뽑아내는 장점이 많이 있죠. 이게 종이 필터랑 천연 필터의 차이점이 좀 있는데 종이 필터는 커피의 오일 성분까지 다 걸러버려요. 근데 이제 천재제 필터는 이제 잠시 후 커피를 받으시면 표면에 약간 이제 오일 맛 같은 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런 오일 성분까지 함께 추출이 돼서 약간 어떻게 보면 에티슨이 향미의 범위가 좀 더 넓어지는 거예요.